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한큐 가미신조입니다. 가미신조역을 제가 오사카를 13년을 사는데 처음 왔습니다. 가미신조역 바로 내리면요 로선 있죠. 그리고 이자카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자카야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집세는 48,000원이고 관리비에서 52,000원 정도 되는 방을 볼 겁니다. 그리고 9층 건물의 9층, 그리고 역에서 6분 거리에 있는 집을 보러 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 따라오세요. 뭔가 근데 분위기가, PD님, 분위기가 조금 무서운 건 아닌데 뭔가 좀 달라요, 포스가. 근데 여기는 이제 가까이 헬스장도 있어요. 피트니스 클럽 있고, 슈퍼도 있네요. 슈퍼도 여기 보면 간사이 슈퍼. 간사이 슈퍼가 이 간사이 관서 지역에서 타포 안에 드는 그 슈퍼라서 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고 편의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다 있네. 뭐 이것만 있으면 뭐다 있는 거죠. 맥도날드 생활권. 맥도날드 생활권. 저거 크지 않나? 맥도날드 생활권이? 아닌가? 한국에서 무슨 생활권이라 하던데, 맥도날드가 있으면. 어? 맥날권. 맥날권.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오늘은, 가미신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가미신조에 있는 방을 여러분과 이제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려 왔어요. 일단은 1층은 굉장히 오픈형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오픈형이고, 여기 보시면 우편함,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우편함이에요. 택배 박스는 없고요. 이 건물 전체 9층입니다. 9층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쓰레기 버리는 곳, 그 다음에 자전거 댈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시면 이제 오늘 방이 PD님 9층이죠? 예, 들어오시죠. 9층.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죠? 조금 퀄리티가 엄청 좋은 엘리베이터입니다. 근데 넓어요. 맞죠?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넓은 PD님과 저의 거리. 엘리베이터 항상 이렇게 좁게 탔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9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높고, 그리고 PD님도 보셨지만 앞뒤로 이게 막힌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면, 좋다. 여기서는 100점 만점 몇 점? 뭐 100점을 줘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북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기 우메다가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교토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탁 트인 시야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뷰는 좋죠? 뷰는 진짜 좋아요. 뷰는 좋은데 방까지 좋을까? 근데 이 방은 남향입니다. 남향. 자, 그럼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오늘은 가미신조에 있는 방을 하나 드릴 텐데, 여기 방금 보셨듯이 바깥 배경은 뭐 끝장이 납니다. 들어오자마자, 뭐방 보기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자마자 이만큼 넓은 현관 있고, 여기가 그 신발장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이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러니까 198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신축을 원한다 이런 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는 다 해서 53,000원인가요, 피디님? 정도 되는 방이고, 들어오시면 53,000원인데 바로 이렇게 세탁기를 둘수 있습니다. 이 방이 아마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실내 그 세탁기 둘수 있고, 여기가 바로 화장실. 화장실이고, 화장실인데 비데는 없는데 이거 뒤에 파이프거든요. 굉장히 옛날식이죠.
지금 파이프가 요즘 어딨어? 다 이렇게 붙여있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미 이거 소독하고 다 해놓는데 한국은 요거 묻더라고요. 이게 뭔지. 이거 뭔지 아세요? 그렇죠. 손 씻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제 내견을 갔었던 같이 갔었던 분은 여기 계속 물이 계속 나온다고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이거 아니다. 이거 일본 애들이 이거 물 아끼려고 이거 손 씻는 거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보시면 만약 여기를 사시다가 좀 불편하다 하면 비데도 달수 있어요. 저기다. 비데도 달수 있기 때문에 비데 사용하시고 싶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닫으시고. 옛날에 이게 일본의 트렌드였거든요. 벽하고 화장실 문하고 이거예요. 벽지가 비슷하게. 그리고 반대쪽으로 오시면 키친입니다. 키친은 한데 가스레인지가 있고 전기가 있으면 전기도 들어와요. 그리고 진짜 60년대다. 70, 60년대 이렇게 씻기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새건 같아요. 히타치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달려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도 9층인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여기 PD님 어떠세요? 이거 일본에서 이런 거 처음 사봐요? 한국은 이런 거 없죠? 어때요? 이거 불편해요?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욕실 아, 욕실이 이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어때요? 그 왜냐면 특히 여성분들 방구할 때 이거 은근히 따지더라고요. 저는 신경 안 써가지고. 엄청 뭐 온수물 이런 거 해서 별로 안 불편하죠, 사실. 예.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있고, 요걸 누르면 여기 이제 돌아가고. 들려요? 소리? 예, 그리고 밑에 넓은, 여기도 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또 하나 팁인데, 우리 바 선생님들, 저런 데 있어요, 저런 데 뒤쪽에. 이 방이 있다는 건 아닌데, 이런 저런 데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저런 데를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은 일단은 처음부터 다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이쪽이 바로 샤워하고 욕실하는 곳이에요. 샤워하고 욕실하는 곳. 그 다음에 굉장히 좁은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샤워하는 데 이렇게.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욕실 보죠. 욕실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정도. 일반적이에요. 한 사람 딱 남자 170 정도 되는 사람 남자 한 명이 딱 들어올 정도. 이거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이거 멀고 여기도 다 쓰고 이렇게 돌면 여기도 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이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저보다 두살 어리기 때문에 절대로 신식 시스템을 원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다? 가격도 좋고, 좀 이따 보실 높이도 좋고, 다 좋다. 이건 조금, 이때까지 본 방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옷장이 있고요. 그 다음 옷장 안에 히키다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울도 있어요. 거울도 있어. 거울도 있고. 그다음에 옷장 있고, 그다음 위에도 이렇게. 그래서 넣을 건 정말 많이 넣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충분히 들어가고 남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들어오시면 이제 방입니다. 여기는 원룸이에요. 원디케이 이런 게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뭔가 원한다, 여기 이렇게 뭐 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위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랑 해서 커튼을 하나 달라야 돼요. 그래 달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뭐 원디케이 같은 원케이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 딱 오시면 전원 여기 하나, 인터넷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전원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요거 벽지 갈았네. 딱 느낌 다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바깥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나이트뷰는 좋겠다. 그리고 전등도 있습니다. 전등 있는데 우리 PD가 키가 커가지고 닿을 만큼 이 정도 되는 전등도 하나 있고 이건 아마도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데 위에 이거 센스도 없다 진짜. 이거 봐요. 요만한 높이 어떻게 둬? 이걸 조금 짧은 걸 두지. 선이 너무 길어. 그리고 저기 그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 언제 거냐?
에어컨은 2024년, 오, 새 거네. 2024년. 완전 새 거네. 건물은 36년이 됐는데. 그렇게 있고, 이제 바깥을 보실까요? 바깥은 완전 남향입니다. 9층의 남향. 더운 방이에요. 더운 방이고, 넓습니다. 우메다. 우메다 시티뷰. 밤에 멋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자이언트 크레인 있잖아요. 저큰 크레인 있잖아요. 건물 짓는다고. 여기서는 그게 보일 거예요. 요도가와 하나비 다이카이. 예, 지금쯤 입주하시는 분들은 내년 여름에 여기서 이제 집에서 술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서 불꽃놀이를 볼수 있어요. 진짜 좋아요. 이런 방이 얼마다? 5만 2천원밖에 안 돼. 이런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큰 거고. 그 다음에 역에서도 멀어요. 역에서도 멀어가지고 좋습니다. 조용하죠? 어때요? 조용해요? 조용하죠? 조용해요. 그 다음에 뭐 유해시설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주택가 안에 있는 9층 높이의 남향집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근데 진짜 에어컨이 새 거가 좋네. 진짜 새삥을 저래 달아놔가지고 시원하고. 닫으면 조용해요, 조용해요. 조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전원 코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은요, 인터넷이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보통 이제 NTT라고 하는데 이거는 VDSL, 그건 광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광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선을 꽂으면 인터넷이 바로 된다. 근데 이게 그렇게 커야지만 일본에서 한번 공사할 때마다 이벤트가 아니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바로 한국처럼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 뭐 길면 뭐한달 후, 두달 후에 이렇게 공사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방을 구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 무료 인터넷이 아니라도 이렇게 공사가 돼 있는 곳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땅바닥 보세요, 피디님. 하얗죠? 이거 하얀색 같죠, 맞죠? 하얀색에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 이게 관리 회사에서 주는 사진이에요. 관리 회사에 주는 사진인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땅바닥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주는, 그리고 관리회사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스모나 홈즈나 그런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사진이 100% 아, 이런 집일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은요, 무려 8조입니다. 8조. 8조. 넓죠? 피디님 제일 끝에 가봐요. 넓죠? 진짜 넓어요. 한두 명은 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강아지도 키울 수가 있어요. 아기 강아지. 작은 거 키울 수도 있고, 외국인도 되고, 그 다음에 보증인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넓은 방이고, 이게 제가 원래 매번 할 때만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게 남자가 이렇게 눕잖아요. 보통 이렇게 침대를 이쪽에 둘 거란 말이죠. 이렇게 두면, 한 바퀴, 8조니까 네 바퀴가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8조면 엄청 큽니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이나 유학생들 6조에 살아요. 아니면 7조? 그때 8조면 굉장히 넓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월세 4만 5천엔, 관리비 8천엔 정도에서 5만 3천엔에 이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레이킹, 시키킹도 다 없고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민트 부동산 항상 이제 중개 수수료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항상 노력 중입니다. 항상 연락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 이런 방 시설 조금 오래됐지만 내부 깨끗하고 인터넷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남향이고 9층이고 너무 좋은 조건의 방도 굉장히 많으니까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민트 부동산으로 오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아디오스.